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픽카드 수리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택배로 그래픽카드 수리를 의뢰를 해주셨고 저희 황컴 블로그를 보시고 비슷한 증상하고 동일 증상 같다고 하셔가지고 수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직 보진 않았어요. 이제 정땡땡님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보내주셨고요. 첫 번째로 이제 원인 같은 경우는 부팅이 안 된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비품 두 번. 그리고 다섯 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된다고 하시고요. 그래픽카드 슬롯을 변경하면 가끔 부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위에 꽂았다가 아래 꽂았다가 뭐 16배속 꽂았다가 8배속 꽂았다가 한 번씩 바깥 끼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고 부팅이 된다고 합니다. 모델은 컬러풀의 아이게임 GTX 1060 6기가 모델이고요. 한번 열어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픽카드를 포장하실 때 그래픽카드 박스에 있는 그 정전기 방지 필름이 있어요. 그거를 꼭 담아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전기가 은근히 전압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 필름 그런 비닐에다가 꼭 넣어주셔가지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종이 박스에다가 넣어서 종이로 해가지고 안 흔들리게끔 해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모델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똑같은 증상으로 해서 수리를 의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버튼 누르면 노말, 버튼 누르면 터보. 요 모델이 아마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자체, 그러니까 EP롬 자체가 플래시롬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그게 아마 되게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산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풀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증상 먼저 봐야겠네요. 증상부터 보시죠. 와, 날씨가 진짜 너무 덥네. 5월인데 너무 더워요. 꺼내서 띡 하고 넘어가고 화면 나오고 지금 제가 이거 스위치를 눌렀죠. 지금 스위치를 누르면 노말 상태고 스위치를 풀면 터보 상태입니다. 꺼보고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바이오스를 바꿔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문제가 없어. 일단은 보내주신 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가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돼요. 둘 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뭐 전기를 넣어놓고 껐다 켜봤다 해볼 수는 없다. 계속 껐다 켜봤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롬바이오스 자체를 떼가지고 컴퓨터에 물려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그 말씀해주신 증상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도 남겨놨지만 점검 방법은 지금 컴퓨터를 켜가지고 계속 껐다 켰다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롬칩을 먼저 하나 떼가지고 요거를 저희 PC에다 물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플래시롬 자체가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읽고 쓰고 지우고 한 세네 번 정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량 증상이 있다고 의뢰를 해주신 거겠죠. 저희가 이렇게 뭐 한두 번 뭐 10분 20분 점검해놓고 다시 보내드렸다가 또 안 된다고 해버리면 정말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가지고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뒤에 이 롬칩을 떼기 위해서는 열풍기로 떼어낼 거고요. 요거를 떼기 위해서는 뒤에 이 알루미늄 방열판, 철 방열판을 떼어야지 열이 저쪽으로 전달이 안 돼서 빠르게 뜰 수가 있습니다. 개봉한 김에 서멀 그리스도 저희가 좋은 거 로 발라드려야겠어요. MX4 요거 가성비 좋습니다. 이게 아마 열 효율이 한 8kW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열 효율이 되게 굉장히 가성비 좋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롬칩인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쪽 보시면 여기에 제품에 부품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확대해가지고 루페 같은 걸로 확대를 하셔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현미경을 통해가지고 보신 다음에 이게 롬칩인지 아닌지 데이터시트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이쪽에 작은 MSCC 소자나 저항 소자 있어요. 인두기로 떼거나 열풍기로 뗄 때 옆에 것까지 같이 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항상 주의하셔가지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요거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삼성 메모리 칩 들어가 있네요. 해당 이 롯라이터기를 사용할 거고요. 지그는 요거에 딱 맞는 미니 지그가 있습니다. 이쪽에 1번 핀인지 2번 핀인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핀에 해당 쪽을 잘 꽂아주고요. 이걸 PC에 꽂아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 롬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25U40332의 모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MB의 직렬 1.8V 80MHz 플래시 메모리라고 나와 있고요. SOIC 타입의 8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롬 바이오스라고 보시면 롬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읽히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다시 정상적으로 롬이 읽혔다고 나오고 롬을 읽으면 칩 어댑터 소켓 락킹 낫 접점이 조금 안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접점 다시 한번 잡아보고 아니면 메모리가 불량 났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다시 시도 8핀이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18번 다시 읽어보고 4KB의 모델명까지 같이 나옵니다. 읽어보고 정상적으로 읽히고요. 일단은 롬바이오스 백업을 해줄게요. 컬러풀 GB 512KB 나오네요. 용량은 영상 정상적으로 잘 나오네요. 일단은 요거를 라이트도 해보고 지워도 보고 여러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워보고 읽어보고 정상적으로 비어있다고도 나오네요. 쓰는 게 안 되네요, 갑자기. 들어가구나. 10% 이렇게 느릴 수가 없는데 롬칩 불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에러 떴습니다. 롬칩이 불량인 이 롬칩이 불량인 것 같습니다. 읽는 거 잘 되는데 다시 한번 라이트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또 막상 또 잘 되죠. 안에 뭐가 좀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화면에 보셨다시피 그 지웠다가 다시 쓰는 과정에서 한번 에러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에러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 롬칩 자체가 자리가 기분 좋을 때는 정상적으로 되고 방금처럼, 그래서 또 좀 오래 켜져 있거나 아니면 뭐 지가 기분 안 좋다고 하면 또 에러가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롬칩이 두 개 있어요. 어떤 롬칩을 고를지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다시 장착을 안 해도 됩니다. 또 이 동일 칩을 주문을 해가지고 장착해서 다시 라이팅 하는 것 자체가 또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하나로 한번 부팅 한번 해볼게요.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똑같이 요거 롬바이오스 고장나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한 게 있어요. 그것도 요거랑 똑같이 위에 거 위아래로 이렇게 롬칩이 있는데 위에 게 불량 났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부팅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롬칩 뗀 상태에서 이거 스위치를 빼가지고 지금 떼져 있는 부분으로 부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삐비빅 이러면서 그래픽카드 부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눌러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화면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스위치 있는 거 아니면 이쪽 전원 보조 전원 꽂는 부분 쪽에 스위치를 이렇게 딱딱딱 선택을 하게끔 듀얼 바이오스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뗐던 롬 바이오스 자체가 불량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켜지고 안 켜지고 했었던 거예요. 코안되는 거에 롬 바이오스를 이제 라이팅 해가지고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듀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도 다른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죠. 열심히까지는 아니죠. 다른 하나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는 듀얼 바이오스인데 컴퓨터가 이렇게 비품이 울리거나 됐다 안 됐다 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수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제 라이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롬칩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불량 난 거 찾아가지고 하나만 떼세요 라는 수리입니다. 그렇죠.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보증수리를 받으시면 되는데 해당 제품은 보증기간이 다 끝났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15년도? 15년도 아닌데 16년도 8월 달에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17년도 부터 아마 보증기간이 들어갔다고 해도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수리를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여러 번 껐다 켰다 테스트를 해볼 테지만 아마 딱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따라 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렸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많은 힘이 됩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일단은 영상은 마무리했지만 세척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혹시나 세척 안 하고 막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맡겨주신 분께 금액 안내와 원인 같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더멀 그리스는 원래 한번 뗐다가 하면 다시 한번 발라줘야 되지만 조금 더 모자랐었네요 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조금만 더 짜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한번 에이징 테스트까지 돌려서 출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맨날 밥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돼지같이.
운동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나름 더워지고 배는 나오고.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떼어 보셨던 흔적이 있네요. 서멀테이프 자체가 지금 좀 훼손된 거 보니까 이게 이 컬러풀이 은근히 좀 부품을 괜찮은 거 많이 씁니다. 중국산 저가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그거를 알고 있어서 좀 약간 좀 탄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단점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 인터페이스나 바이오스 업데이트, 바이오스 세팅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그 대신 이제 가격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좀 이런 방열판 같은 거에서 좀 이제 알루미늄 방열판을 써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약해요. 조잡하긴 합니다. 이 알루미늄 자체가. 근데 뭐 가성비 좋으니까 히트 파이프도 구리 파이프인데 아마 이거를 씌워놓아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